자, 비엔칭 주어 쭉 얘기하다 말았나요? 이거 다 했나요? 얘기하다 말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멈춘 것 같네요. 됐습니까? 아, 이거 다 했나요? 다 못했던 것 같아, 그치? 뭐 하려고 그랬냐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겠냐라는 거였어요. It is outside, not dark. 도대체 뭐야? 희한한 말이네. 바깥이다. 자, 그래서 outsid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It isn't outside dark가 아니고요. 뭐예요? Where? 자, 일단 이 답부터 해봅시다. 밖에 어둡지 않다는 표현은? 자, 봐봐. 문장을 끊어 보세요. 밖은 어둡지 않다고. 이 밖은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럼 어둡지 않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둡지 않다라는 표현 지금 어떻게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It is outside, not dark. It isn't dark.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Outside가 도대체 이 사이에 왜 끼어듭니까? It isn't dark. 비인칭 주어 it. 됐습니까? It isn't dark가 무슨 뜻이란 말이야? 어둡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뭐 it isn't outside 밖이 아니다란 표현이죠. It isn't outside는 그것은 밖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it isn't outside 이렇게 하면 it은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그것은 밖에 없어요라는 뜻으로 인칭 대명사 it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dark는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어둡지 않다라는 말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It is Christmas Eve today. It is Christmas Eve today.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크리스마스 이브는 무슨 날이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늘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야. 무슨 날? When is it today? 아. What day is 아. it today? 요일 묻는 거하고 비슷하게 묻겠죠.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날이야? What day is it today? 알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It is Christmas Day, Christmas Eve today. 그 다음에 이 나라 날씨가 매우 춥다라는 표현은 This country it is in very col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끊어 읽게 보면 이 나라는 날씨가 매우 춥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나라는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 그러면 날씨가 매우 춥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날씨가 매우 춥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겠어요?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It is very cold. 그래, it is very cold 하면 자, 날씨가 라는 말 때문에 좀 날씨가 뭐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It is very cold가 날씨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It is very cold. 엄청 추워. 뭐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해도 되고 날씨가 라는 우리말을 넣어도 되고 그냥 매우 춥다라고 해도 뭐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It is very cold. 그 다음 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뭐? This country. Okay. This country가 아. 어떻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In this country. 그래. 어디를 만들어 주려면 전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It is very cold. Where in this country? 그 다음에 이거는 it takes 뒤에 시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to go to the airport it takes an hour to go to the airpor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 hou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어요?
한 시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니? 그렇지, 공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몇 시간이나 걸리냐? What time is it takes... What time does it take to go to the airport? 자, 잘 했는데요. 한 군데 고쳐야 될 토막이 있습니다. What time does it take to go to the airport? What time? 이거 뭐 할 때 묻는 거야? 이거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쓰는 게 what time이야? 몇 시냐고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아니에요? 이거 몇 시냐고 물어볼 때 쓰는 게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자, on이라는 대답만 그럼 듣는다 치자. 이 on이 쓰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on은 셋 중에 뭐예요? It takes an hour to go to the airport. 두 번째가 뭔데? 처음 나오고 애매한 거야 이게? 첫 번째고 one이죠. one. It takes one hour의 뜻인 거죠. 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두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on이란 대답 듣든 one이란 대답 듣든 결국 뭐 묻는 거야? 이거 숫자 개수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묻겠어? 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he has two dogs. 그럼 걔 두 마리 갖고 있대요. tw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uch is it? 가격은 묻습니까? 아하. 그건 몇 마리의 개를 갖고 있는지 물으면 되겠죠? 개 두 마리 갖고 있어. 개수 묻는 거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한 다섯 번 묻는 거지. How many?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아빠 데스크탑? 내가 켜줄게. 아 근데 그거 콘센트 하나 바꿔 끼워야 되는데 그건 바꿔 꼈어? 잠깐만 기다려봐. 켜줄 거야. 그래서 뭐? How many hours? 아니 지금 이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How many dogs? 그래, how many dogs? 그 다음 뭐였어요? He had, I Does he has, have How many dogs does he have? 였잖아. 원래 똑같아. 개수야, 원의 뜻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항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 does it take to go to the airport? 그 다음에 1시간이란 말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 이걸 써도 되겠죠. 구체적으로 몇 시간 걸리는지 궁금할 때는 how many hours 라고 묻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그냥 이렇게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초가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라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시간의 기간을 물어보는 표현. 이 얼마나 오래였고 그게 뭐라고 내가 다섯 번이나 얘기해 줬습니까? How long? 그래.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the airport? 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여섯 번째 알려드린 거 맞죠?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정대명사 원에 대한 얘기 먼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자, 부정대명사 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It. 아, 부정대명사 it도 있구나. 원도 있고 원스도 있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 했나 이때? 얘는 다른 뭐 대신 온 거고 어 플러스 단수 명사로 쓸 수 있고 얘는 뭐? 복수 명사 대신 쓸 수 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이나 원즈를 쓰는 거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든 얘든 뭐는 절대로 쓸 수 없다. 더 더는 절대로 쓸 수 없다. 더 북이나 더 북스가 안 될 때. 그래서 결국 동일체를 가리킬 때 쓰는 것이다.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가 부정대명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it. 오케이. 그래서 원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원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게 무슨 해석에 달려 있는 거죠. 아, 이런 우리말로 이런 뜻이니까 이건 당연히 원이지. 오, 그러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일단 해석이 뭐고? 난 찾을 수가 없대죠. 어딘지 모르겠대요. 무엇을? 지우개를. 나의 지우개를 못 찾겠다? 나는 need, 필요로 하다, 꼭 해야만 하다니까? 난 살 것이다. I will buy, 이게? 나는 사야 할 필요가 사야 있다, 할. 사야만 한다. need to 뒤에 동사 원형형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난 지금 하나 살 필요가 있다, 사야만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동일한 물체, 내가 못 찾겠는 동일한 물체를 삽니까?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지우개를 사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지우개. 그래서 I need to buy the eraser야. I need to buy an eraser야. An eraser. 그러니까 당연히 an eraser가 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it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She bought a cab, but she lost it. 오케이. 그러면 it을 고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해석에 따라서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모자를 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자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라면 but she lost the cab. The cab. 동일한 물체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잃어버린 거야. 동일한 물체. 그렇기 때문에 더 캡이기 때문에 이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He has two blue balls and white one. 예, 얘는 벌써 앞에 답이 나와 있어. 이 앞에 뭐가 보이냐? 얘 보여요. 얘 보입니까? 얘가 있는데 it을 쓰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뭐 대신 왔어요? 화이트? 볼 대신 왔죠. 그가 공을 총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두 개. 총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 무슨 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세 개를 갖고 있는데 몇 개는 어떻고 몇 개는 어떻다는 얘기하는 거야? 두 개는 파랗고 한 개는 하얗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을 대신 쓴 거고요. 파란 공하고 하얀 공은 동일한 물체야? 종류만 같은 공인 거야? 종류만 같은 공.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 don't have a camera. He has one.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e has a camera. A camera. 동일한 물체입니까? 다른 물체입니까?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동일한 물체가 될 수조차 없어요. He has it 하면 결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완전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건 Change your wet clothes. Wet clothes? Wet clothes for dry on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Change A for B가 전체 구조인데요. Change A for B가 무슨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젖은 옷을 갈아입는다. 나는 Change A for B가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할 때 쓰는지 물었습니다. Change A for B.
얘가 아무래도 그런 뜻일 것 같잖아. 그러니까 change a for b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a에서 b로 바꿀 때?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죠. a를 b로 바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의 뜻은 뭐가 되고?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렇죠. 갈아입으란 얘기죠.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바꿔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2번 문제 1, 2, 3은 얘가 뭐 대신 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once를 뭐 대신 왔으니까 change clothes.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clothes죠. 됐습니까? 더 dry clothes. 여기 더 넣을 수 있어 없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동일한 물건이 아니고 같은 옷인데 하나는 젖은 거고 하나는 마른 거고 이 말이죠? 계속해서 I don't like blue shoes. I like pink ones.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나는 파란 신발을 싫어한다. 나는 분홍색 신발을 좋아한다. 난 파란색 신발 마음에 안 들고 분홍색 신발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원수는 뭐 대신 왔다? I like pink shoes.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지 파란 신발과 분홍 신발이 같은 게 될 수가 없죠. 동시에 뭐 파랬다가 분홍색이 됐다가 양자역학도 아니고. 그래서 링칸의 알맞은 말을 골라서 쓰고 왜 그걸 썼는지는 해석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KTS Casey's coat is old. She needs a new one.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KT의 오래된 코트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네요. 이거 KT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KT의라는 KT라는 고유명사의 소유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KT의 옷은 코트는 낡았다. 그녀는 필요로 한다. 하나의 새로운 옷을. 오케이. 그래서 원은 뭐 대신 왔다? She needs clothes. 아, coat. She needs부터 좀 읽으세요. 왜 이렇게 있는데? She needs a new coat. She needs a new coat 대신 왔으니까. 게다가 그거는 얘는 뭐 어가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못 오는데 it도 못 오고 once도 못 옵니다. it이 못 오는 이유는 어 대신에 뭘 써야 되기 때문에 더를 써야 되기 때문이고 once가 못 오는 이유는 얘가 어라고 했는데 어하고 복수명사는 어울릴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번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Do you have bigger it? 오케이. 그래서 it 써야 되는 이유 해석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여기 here. 작은 양말 한 짝이 있다. 이 양말 한 짝은 나에겐 작다. 디즈가 뭐였더라? 이것들. 그럼 these socks are small for me가 뭔 뜻이겠어요? 이 양말은 나에겐 작다. 그래, 이 양말들은 나한테 작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 bigger it은 뭔 뜻이겠어?
너는 가지고 있니 큰 양말을? 아, 이시 아니구나. 이 자리에 이시 언제 주로 들어갈래? 어? 이게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대화일 것 같아? 가게? 그래, 양말 파는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겠지. 내가 봤더니, 이 양말은 내가 신기에 너무 작은데? 하고, 양말 파는 그 가게 주인한테 더큰 양말 있어요? 묻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겠어? 디즈, 똑바로 다시 정답 바꿔서.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Do you have bigger ones? Hey,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Do you have bigger ones? 해야 되는 이유는 이 ones가 뭐 대신 왔으니까. Do you have bigger socks 대신 왔으니까 동일한 물건이겠어? 작으면서 동시에 그더큰게 가능해? 종류만 갖고 다른 양말을 찾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My father bought a new dictionary. 아이고, 여기 어딨나? 앤드! And give 기브가 거기 I 어딨나? gave 게이브! it to me. 뭐라고? 게이브도 안 뭐라고? gave it to me. 오케이, 이 자리에 왜 이시 되어야 됩니까? 해석? 앤드하고 게이브 사이에 생략된 거? 뭐라고요? The dictionary. The dictionary gave it to me. 그렇죠. The dictionary가 생략됐죠. The dictionary gave. 한번 무슨 뜻이에요? 사전을 줬다. 사전이 준거 아니야, 이거? 사전이 줬네요. 사전이 줬다. 사전이 줬냐? 어? 야,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 아니야? 어? 사전이 뭘 줬는데 사전이 뭐 나한테 차한잔 줬냐? 무슨 더 딕셔너리가 생략돼 기다. 앤드하고 웨이브 사이에 뭐겠어? My father. My father 또 쓰기 귀찮으면 he겠지. My father bought 앤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빠가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뭐? 샀다와.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뭐? 좋다. 줬다. 사줬다 이 말이죠. 새 사전을 사줘서 나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it을 써야 되는 이유는 왜? The dictionary. The dictionary죠, the dictionary. My father bought a new dictionary and gave the dictionary. 동일체를 준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사준 거야. 똑같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랍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Do you have my cell phone? 그랬더니? Yes, I have it. I have it. 왜 it을 써야 됩니까? The cell The phone. cell phone 또는 your cell phone. 됐습니까?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동일한 거. 뭐라고 물었고 뭐라고 대답했길래? 너는 내 폰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가지고 난 있어. 너의 폰을 폰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있어. 동일체야. 종류만 갖고 다른 폰이야. 동일체. 계속해서 2번. Do you have a Do you have a computer? computer? 그랬더니 Yes, I have a new one. Yes, I have a new one. 오케이. 그래서 이 one을 써야 되는 이유. 해석. 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그래. 나는 새 나는 새 컴퓨터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있어. 여기에 it이 안 되고 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 어가 있죠. 어와 더가 더, 북 이런 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더 북은 뭐야? 더어 북은 뭐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We need more chairs. We need more chairs. 그랬더니 Okay, let's buy new ones. 그렇죠. ones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계속. 우리는 더 많은 의자들이 필요해. 우리는 의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알았어. Let's buy. 우리 뭐뭐 하자니까. 우리 사자. 새로운 새 의자들을 좀 사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거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Let's buy new chai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비인칭 주어 문법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다음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제기대명사에서 뭘 배웠나요? Self. 무슨 무슨 셀프라 무슨 무슨 Self. 셀브즈를 쓸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게 몇 인칭에서? 2인칭에서 뭔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2인칭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뭐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 너의도 유얼 너희들의도 유얼 너를도 유 너희들을도 유였는데 제기대명사에서 단복수 구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지금 she도 써봅시다. 그쵸? she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we도 써봅시다. 그쵸? we도 쓰고 we 위쪽에 아 we는 있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도 쓸까? you는 안 써도 되겠지? 그치? 뭐 it도 해볼까요? 네, it도 하죠 뭐. 됐습니까? 뭐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이때 배울 때 몇 가지 용법이 있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제기용법, 그렇죠. 강조용법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그럼 제기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기용법은 어떨 때 제기용법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주어랑 좋았어 그래 시작이 중요해 주어랑은 아니죠 아, 생략할 수 없고 자, 제기대용법 네가 주어 어쩌고 했어 좋아 그러면 그 버전 주어 뒤에 뭐가 할 건데 주어 뒤에 동사가 옵니다 이런 말은 너무 무슨 수학 공식 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다 해볼까 주어 동사는 누가 뭐 한다니까 내가 뭐 한다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내가
사랑한다. 다음에 어떤 의미가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나 자신. 내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걸 보고 재기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 내 자신을 해서 내 자신을 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내 자신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우리말로. 어.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하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고 후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예, 사장님 제가 지금 수업 중인데. 예. 예, 제가 10시 넘어서 수업이 끝나거든요. 10시요. 예. 그래서 whom do you love 라고 물었겠지. Whom do you love? 라고 물어봤더니 I love myself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주어가 하는 동작이 내가 사랑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는 자살했다 뭐 안 좋은 표현이지만 he가 뭐 했다? killed 했다. 만약에 he killed him 이렇게 하면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죽였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뜻이 된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자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것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이게 재기적 용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강조적 용법이었죠? 자 그럼 강조적 용법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왜 생략할 수 있죠? 직접 직접 또는 스스로란 뜻이기 때문이죠. 또 이걸로는 부족한데 직접 스스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I, how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how에 대한 대답이면 왜 생략이 가능하죠? 뭐기 때문에 how에 대한 대답이 뭐기 때문에 부사이기 때문에 어? 부사 이거 말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어요.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하고 부사는 명사와는 달리 문장에서 명사는 목적어 이런 게 명사, 목적어, 주어, 부어 이런 것들이 명사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걸로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모두 있었던 것 같은데 강조적으로 또 밑에 뭐 위치에 대한 얘기 안 했네. 위치. 제기대명사와 강조적으로 밑에 위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았나요? 강조형 뽑을 때 위치는 내가 그거 했다? 내가 했었다? 그것을 여기다가 내가 직접 그거 했다 라는 말 만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직접은 없잖아. 내가 스스로 myself. 뭐? I did it myself. I did it myself. 이게 단가요? 복수로 하고 있습니까? 영어가 만만해요. I myself did it.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문장의 끝.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반면에 제기대명사는 위치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동사 뒤에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I는 myself고 그 다음에 we는 ourselves ourselves고 그 다음 he는
himself 고 그다음에 they는 themselves 고 그다음에 she는 herself 고 그다음에 it은 itself 고 됐습니까? 특히 yo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졌는데 you 같은 경우에 뭐와 뭐가 존재한다? yourself 문장의 내용을 잘 파악해보고 yourself를 써야 할지 yourselves를 써야 할지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풀면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는 뭐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1번 I wash my car myself 무슨 뜻이다? 나는 직접 내 차를 씻는다, 세차한다. 나 직접 한다. 생략할 수 있다. 또 다른 위치에 넣어서 문장을 읽어주세요. I myself wash my car. 계속해서 2번 My sister hurts herself. My sister hurt herself.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내 동생은 다쳤다. 다쳤다. 좀 이따 hur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잘 기를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있죠? 그쵸. 그러면 또 다른 위치 된다. 너? 된다. 이거 홀트는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이 파트 하면서 거기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봐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다. 오케이. 자, 이건 답이 myself가 아니고요. I like math itself입니다. 아.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해석이 너무 안 돼 지금. 아. 네 학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눈치가 좀 있고 이거 무슨 말을 한다는 거 추측도 가능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뭐 거기 그렇다 쳐도 뭐 복습이라도 열심히 하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뭐 그닥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는 i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It's too difficult 할 때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ath math 대신 왔죠. but math is too difficult. 그러면 얘는 비인칭 주어야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 뭐라고? 인칭 대명사. 그렇죠. 인칭 대명사. 어떨 때 인칭 대명사라 그래요? 앞에 왔던 걸 다시 데리고 올 때 그때 인칭 대명사를 한다 했어요. 앞에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뭔가 대신 왔을 때 인칭 대명사라 그랬어. 춥다. It's very cold. 오케이. 뭐 대신 왔어? It은? 아무것도 대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 비인칭 주어니까 그건. 9시다. It's 9 o'clock. It은 뭐 대신 왔어? 아무것도 대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I like math itself but math is too difficult 하고요. 2에 대한 얘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는 너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쉼표 뒤에 to가 있으면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라는 뜻입니다. I'm hungry. Me too. 여기서는 너무란 뜻입니다. 너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I like math itself, but math is too difficult는 무슨 뜻이겠어요? I like math itself.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수학 그 자체는 좋아한다. 난 수학 그 자체는 좋아해.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 자체, 수학 그 자체, 수학 자체는 좋아. 하지만 수학이 어려워. 시험은 싫어.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케이, 왜요? 후. 생략할 수 있죠. 강조죠. I like math 하면 뭐, 뭐,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I like math but it is too difficult 하면 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안 전달될까요? 수학은 좋아하지만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무슨 조용법이다? 강조용법. 강조조용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herself cuts her hair. She herself cuts her hair. 그렇죠? 그래서 이 herself는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왜요? 강조용법. 해석은 뭐니까?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직접 자른다. 그렇죠, 직접 자른다. She cuts her hair herself 해도 상관없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she cut herself with a knife 이런 것도 한번 본 적 있지 않나요? she cut herself with a knife 이런 표현도 본 적 있지 않나요? 처음 봐요? 복습어 안에서 모르나요?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습 안 해서 모르는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게 뭐 세 가지 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적도 그쵸? 어? 복습 안 할래 너 진짜? 응? 너 들여다봐 안 봐 수업 끝나고 나서 어? 수업한 거 그렇게 자신 있어? 응? 그래가지고 중3 될 때까지 문법 떼겠어? 응? 묻는 것마다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 이거 비슷한, 이거랑 똑같지 않아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어 없어? 위더 나이프가 I'm angry with myself. 참, 뭐래니 얘가 지금 뭐래니. 아, 어? 오, 이래게 아니고 중2 거였구나. 둘 다 지금 대명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어디 갔어? She cut herself with a knife. 그녀는 자른다, 자기 자신의. 위세 뜻, 세 가지 뜻은 알려준 것 같은데요.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I go there with my mom. 나는 엄마랑 함께 거기에 가요. 엄마랑 같이 거기에 가요. 그때는 뭐뭐와 함께. With my mom. 엄마랑 함께. 그 다음에 the girl with blue eyes is my sister.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girl은 나의 sister야. The girl with blue eyes. 그 다음에 with a knife. 칼을 사용하여. 그니까 그녀가 칼에 베었단 얘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제용법이고? 제기용법. 제기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이거 몇 번째 컷이겠어요? 두 번째. 컷의 3단 변신. 컷, 컷, 컷. 뭐 보고 할 수 있어? 만약에 얘가 현재 시제라면 어떻게 생겨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직접 머리를 자른다, 그녀가 칼에 벤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머리를 자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의 1번. 누가? 그녀가 무엇을? 누구를? 자기 자신을 뭐한다? 좋아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She likes herself. She likes herself. 고 herself는 어떤 질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oes she like? Who does she like니까 생략할 수 없다. 제기적용법이죠. 목적어로 사용됐죠. 계속해서 칼질. 누가? 그는 무엇을? 자기 자신의 무엇을? 사진. 자기 자신을 사진. 찍은 사진을 뭐한다? 찍는다. 그래서 he takes picture of himself. He takes picture of himself.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him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oes he take picture of? 그렇지. Who does he take pictures of? 누구 사진 찍니? Who does he take pictures of? 됐습니까? 뭐라고요? 힘세프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o does he take pictures of? Does he인데 takes겠냐? 아, take. Who 또는 whom? Whom does he take pictures of? 뭐라고요? Whom does he take pictures of? 이게 뜻이 뭐예요? 그는 누구 사진을 찍니? 그래서 무슨 영역법이고? 제기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들이 어떻게 직접 무엇을 그 집을 뭐했다? 지었다. 그래서 they built the house themselves. themselves.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How do they build the house? 오케이. built? 아. 빌트인데? 빌트는 어떤 단어랑 관계가 있죠? build. 아니, 또 덜 외웠어? 이거 혹시 본 적 있지 않나요? 빌드. 빌드의 3단 변신. 빌트. 안 하고 있죠, 그쵸? 뭐, 책도 복습 안 하고, 뭐 동사의 3단 변신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뭐. 빌트. 몇 번째 녀석이겠어? 두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야?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they build the house? How did they build the house? 그들은 집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직접 지었습니다. themselves는 they themselves built the house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나의 엄마는 누구에게 내게 무엇을 약간의 쿠키를 어떻게 직접 만들어 주었다. 오케이. 누가다? My mom herself made me some cookies. 허셀프한테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my mom make me some cookies?
물어보는데 그렇게 되겠냐? 어. How did your mom make you some cookie? 너희 엄마 너한테 쿠키 어떻게 만들어 줬어? 됐습니까? How did your mom make you some cookies? How did she make you? 그녀가 너한테 어떻게 만들어 줬니? How did she make you some cookies? 됐습니까? 오케이. 어이구야, 오래도 걸렸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한참 하고 있을 시제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자, 주로 여기서는 과거형 하고요. 과거형과 그 다음에 뭐 진행형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꼭 알아야 될 시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뭐가 빠졌습니까?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어디에서 다룰 예정이냐면 조동사 파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미래 시제도 시제, 미래 시제도 시제인데 조동사 파트에서 다룰, 왜 미래 시제는 조동사 파트에서 다룰까요? will. will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를 얘기하고 여기 과거형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시험 치겠죠. 다시. 어? 다시 뭐 시험 칠 것 같아?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시험 치겠죠. 그쵸? 30개씩 칠 거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제란 무엇인가? 뭐 밑에 설명이 있지만 일단 제가 보통 중학교 1학년들에게 하는 설명, 시제란 어느 부분이 표현한다? 바로 동사 부분이 표현합니다. 동사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아, 이 문장의 시제가 뭐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도 what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 전부 다 시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다 라고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 다 하는 이 부분이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영어 문법에서 동사라고 하죠. 뭐뭐뭐뭐 했었다 이러면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밥 먹었다, 과거 시제. 과거겠지. 밥 먹는다, 현재 진행형 시제. 밥 먹는 중이다가 현재 진행형이죠. 아. 우린 그렇게 약속해요. 그렇습니까? 너 뭐하고 있어? 똥 싸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똥을 싸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진짜 진행 중인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동사 부분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그 동작을 언제 했는지, 그 상태가 언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동사 부분이 표현한다. 이때 시간을 나타낸 동사의 꼬라지를 시제라고 한다. 동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현재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과거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래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현재 완료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네. 알겠습니까? 하며 시제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영어에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가 있는데, 단순 시제하고 진행 시제, 단순 시제에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형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중학교 1학년 때는 단순 시제 세 가지와 진행형 시제까지를 중1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중2 때 배우게 되고요. 완료 시제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문법적으로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네 교과서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가 학교 시험으로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중1이니까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와 진행형 시제를 볼 건데, 단순 현재는 이미 살펴봤어요. 뭐 할 때?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일반동사라는 파트 우리 다 지나왔죠. 그때 단순 현재 시제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는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단순 미래는 왜 안 들어오겠다? 조동사 할 때 하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룰 건 남은 건 단순 과거와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진행형 시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형 시제도
지금 단순 시제가 세 가지 있었어.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가 있었으면 진행형도 뭐가 있겠다? 단순 과거, 단순이란 말은 빼야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 진행이 있겠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이렇게 문법 용어만 얘기하면 별로 좀 재미가 없고요. 과거 진행형은 해석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야, 너 아까 아까 한 시간 전에 뭐 하고 있었어? 똥 싸고 있었는데. 됐습니까? 이거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What are you doing? 이거죠. What are you doing? I am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다음 미래 진행형은 뭐 will be doing으로 할까? Will be doing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만났을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시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얘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여기 점을 하나 딱 찍고 이거 어떤 느낌이냐? 이게 바로 단순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단순 현재 시제를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 단순 현재 시제는 현재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사실인 걸 얘기할 때 쓴다 했습니다. 현재 사실인 거. 네가 학생인 건 현재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표현을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뭐 학교 가는 날 몇 시에 일어나? 7시 30분. 7시 30분에 일어나지. 그렇죠? 그러면 네가 지금 나는 7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I wake up at 7 이라고 해야 돼. 지금 너 지금 현재 너 지금 잠에서 깨고 있어? 아니야.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7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단 말이야. 왜? 네가 7시에 일어나는 건 너에 대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작하고 상관없어. 내일 학교 가 안 가? 가요. 그래가지고 내일 7시 30분에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나요. 어제 7시 30분에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 이거 어제 7시 30분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7시 30분에 일어났는 건 과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일도 7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미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7시 30분에 일어났다는 건 너에 대한 팩트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과거로 표현해야 될지 미래로 표현해야 될지 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은 진행형으로 표현하고요. 묻고 답하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구가 둥근 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 그렇죠. 100만 년 전에 지구는 네모냈어? 지금 네모네? 지금도 100만 년 전에도 동그랬고, 지금도 동그랗고, 100만 년 후에도 동그랗겠죠. 그렇죠? 과거에도 동그랬고 지금도 동그랗고 미래에도 동그랄 건 지구에 대한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현재 시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만 현재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현재로 표현한단 말이야. 현재 사실을.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단순 현재고, 단순 현재는 현재 반면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 그림은 현재 진행형이겠죠. 현재 진행형.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라는 거 우리가 뭐 어떤 질문과 답해서 만나본 적 있냐면요, What do you do 하고 What do you do 하고 What are you doing은 전혀 다른 질문이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What do you do 무슨 시제냐 하면 얘는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은 현재 진행형. What do you do는 해석하면 넌 뭐하니? 라는 뜻인데 이거 뭐 묻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직업 묻는 직업. 거라 했죠.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 팩트 체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는데 I study English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만약에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는데 네가 I study English 라고 대답하면 너는 직업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너한테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을 때 너는 I'm a student 라고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하지만 너한테 지금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으면 I am studying English.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 현재 시제니까 팩트 체크한 거고요. 이거는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은 뭐겠다? 과거. 단순 과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얘기할 때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는 몇 년도야? 모른다. 우와, 1945년이죠. 됐습니까? 뭐, 6.25 전쟁이 일어난 건 몇 년도야? 또 모른다. 1950년이죠.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던 건 언제야? 1997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던 건 언제야? 2002. 그런 것들. 과거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는 과거 팩트, 패스트 팩트랍니다. 패스트 팩트. 패스트 팩트를 얘기하는 게 단순 과거입니다. 그럼 단순 과거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과거 진행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I was studying at school 이렇게 하겠죠. 야, 너 오늘 9시에 뭐 했어? 어, 학교에 있었는데. I was studying 학교에서 뭐 수학 그때 수학 수업이었지 싶다. I was studying math.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그럼 얘는 단순 미래겠죠. 그러면 또 모두 있겠다 이러한 느낌의 미래 진행형도 있겠죠. 됐습니까? 요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할 것은 요 녀석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형들과 그리고 단순 과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다. 자, 그러니까 일단 과거 시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내는가, 진행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과거 시제란 일단 문장을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비동사, 조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현재일 때는 am, is, are인데 지금은 뭔 얘기하겠다? was랑 were 얘기하겠죠. 그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 하다 시 속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죠. 근데 이게 현재 시제일 때도 두가 들어있었대. 근데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더즈가 들어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일반 동사 할 때 했었죠. 챕터 2에서. 근데 과거 시제일 때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것이 규칙적일 때는 d나 ed로 동사 뒤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불규칙 같은 것도 있죠. 알다? no의 3단 변신. 모르고 있죠. 이러고 있죠. no new known. did가 들어있는 형태, 얘는 done이 들어있는 형태. done은 do의 pp형입니다. 잠깐 뭐 막간으로 pp형은 뭐 바뀐 무슨 시라고 그랬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럼 얘가 알다야. 그럼 얘의 뜻은? 알았다. 그럼 얘는 뭘까요? 알게 하다. 알려진. 아는 걸 당했다며. 어? 내가 너를 알아. 그치? 그럼 네가 아는 거야? 알려진 거야? 알려진. 응?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did가 들어있는 형태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도 과거가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 몰라요? could. will의 과거형? would. would를 쓸 일이 있을까? 있겠지.
그리고 과거의 미래 이런 표현. 그녀는 말했었다. 그녀가 뭐 할 거라고? 거기에 갈 거라고. 그녀 만났는데 야 너 뭐 해? 아 나 좀 이따 거기 갈 건데. 과거의 미래잖아. She said that she will go there가 아니고 She said that she would go there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녀 말했습니다. 거기에 갈 것이라고. 과거의 미래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좀 외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 그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걸린다. 그거를 막상 시험 기간에 시험 칠 때 외우려고 하면 작살난다. 딴 과목 공부 안 할 거야? 어? 과학 안 할 거야? 어? 사회 안 할 거야? 어? 불기시 동사만 외우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어? 제발. 어? 시험 너 2학기 때 이거 시험 칠 거 아니야. 2학기 때 내 학기 시험 치잖아. 됐습니까? 제발 외워놔라. 자, 그래서 일단 단순시 쭉 했고요. 그 중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뭐 쭉 얘기했어요. 비동사 was, were가 있죠. am 이제 과거, are 과거요. 그래서 뭐 I was sick now 이런 거 되겠? 여기 now 넣을 수 있다 없다? I was sick now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렇죠. I am sick now 이래야 되는 거죠. 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now는?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was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막 둘이 서로 싸우겠죠. 네가 왜 나와? 말면서. now는 was를 am으로 바꾸고 싶어 할 거고, was는 now가 사라졌으면 좋겠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덧붙이자면 여기다가 뭐에 대한 대답을 전부 다 여기서부터 뭐에 대한 대답을 붙일 수 있는데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일 수 있는데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과거라야만 되겠죠. tomorrow랑 같이 쓰일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다. tomorrow랑 쓸 수 있다 없다? I was sick tomorrow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지. tomorrow가 뭔 뜻인데? 투마로를 모른다 뭔 뜻인지? 와우 좀 심각하지 규진아. 내일이죠 내일. 어 yesterday 이런 거랑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왜 없어. yesterday가 어젠데. 어? I was sick yesterday. 나 어제 아팠었어. this morning 이런 거랑 쓸 수 있다 없다? 디스 모닝 이런 거랑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오늘 아침에 아팠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바빴었다. You were busy 이러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si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I was sick 에서 si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are you? How did are you? 와우. 너 지금 어떤니라고 묻고 싶어. 아, 알았어. 오케이. 넌 지금 어떤니는 뭐야? 너 지금 어떻게 지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How are you? 어? 그럼 이거를 무슨 시제로 바꾸면 되는 거야 지금? 과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How was you? 그렇죠. How was you? 죠. R의 과거가 was니까 그렇지. R의 과거가 was니까. I. How were you? 너 어땠어? 너 어제 어땠니? 너 어제 어땠니?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땠니? How were you yesterday? 그랬더니 나 아팠어. I was sick. I was sick. 그러니까 그래서 you were 네가 지금 바쁘면 뭐라고 할 텐데 네가 지금 바쁘면 are you are busy 하겠지만 네가 과거에 바빴으니까 you were busy. 그러면 너 과거에 바빴었니?
너 바빴었어? Were you busy? Were you busy? 됐습니까? 그래서 바빴었으면 Yes.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Yes. I was busy. 그치? 바쁘지 않았으면 No. I wasn't busy. 그치? 알겠습니까? 무슨 did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번엔 일반 동사의 과거엔 과거에 대한 얘기고 얘들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런 야구했었다. He played baseball. He played baseball. 오케이. 그래서 baseb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he play? 그러니까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었다. He played the piano. He played the piano. 갑자기 왜 피아노 연주하고 한다고 했는지는 눈치챘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불규칙 변화는 외울 수밖에 없고요. 9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피자 먹었다. They ate pizza. 그래서 피자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they eat? What did they eat?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뭐 먹었니? What did they eat? They at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설명 보기 전에 선생님이 모든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뒤에다가 ing를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ing를 하다 시에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하는 중인, 하는 것.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 하고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는 하다 시가 무슨 뜻으로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닝맨 하면 뭔 뜻이야? 달리는 중인 남자. 달리는 남자. 그러면 지금 하다시 런에다 ing 붙였어. 이 달리는 중인, 달리는 됐으니까 무슨 시제인 거야? 현재 시제. 아, 현재 진행형 시제. 아, 현재 진행형 시제야? 이걸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그래? 나는 러닝 되면서 무슨 시제냐고 묻고 있는데요. 어떤 시? 어떤 시대죠? 어떤 시? 어떤 달리는 사람?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해피 어떤? 행복한. 그러면 여기다가 she 뭐 해피야? She 뭐 happy야? She is happy.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running이 달리는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running 하면 뭐 뜻이 된 거예요? 그는 달린다. 달리는 중이다. 그는 달리는 중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달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달리는 중일 것이다. 얘가 왜 있어야 돼요? 얘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떻다. 달리는 중인 running. 달리는 중이다. be running.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우완형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뭐만 남았냐면요, 얘는 언제 무슨 형? 미래 진행형. 그는 달리는 중일 것이다. 그 다음 이건 뭐? 과거. 그는 달리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그 다음 이건 뭐? 그는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어쨌든 비동사 뒤에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을 사용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진행형 시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뭐뭐 하다가, 아이고야, 뭐뭐 하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 됐을 때 문법적 정식 명칭은 뭐냐 하면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어? 분사면 현재 분사도 있지만 뭐도 있어? 과거 분사 또는 PP형. 이거 동사의 몇 번째 해석을 과거분사 PP형이라 그래? 세 번째. 세 번째 해석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얘는 입장 안 바뀐 어떤 시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 맞습니까? 현재 분사라는 말을 풀면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라 이겁니다. 형용사가 됐다 이거다. 동사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현재 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하러 일본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뭐 ing 붙은 게 현재 분사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하면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동명사라고 그래. 동명사. 그니까 뭐 ing 붙인 게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뭐뭐 하는 중인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라.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살펴볼게 라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쉬운 거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쉬운 거 뭐 쉬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 doesn't like. 누가다?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스위밍의 뜻은?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동명사. 동사가 명사였다. 키워드 스위밍은 무슨 뜻이야 이건? 누가다? 그녀는 수영을 했었어. 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수영하는 것이었다야. 수영하는 중이었다야. 중이었다. 이렇게 사용된 이 연속을 보면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러고 과거 분사. 어, 수영 당했어? 아, 수영 당하는 건 뭘까? 그녀가 수영을 당해? 수영 당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녀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건가? 어우, 무섭다, 생각나가지고. 현재 문사라 그러고, 이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시제.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런다. 용어가 좀 짜증나죠, 그쵸? 그걸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학교 1학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이거 뭘까? 무슨 뜻일까? 혹시 싱을 모르는 거 아니겠지, 싱? 시계 뜻이 뭐예요? 노래하다. 그럼 이건 뭘까? 뭐, 무슨 뜻일까? 노래하는 새 아닐까? 노래하는 새? 그럼 얘는 뭘까, 둘 중에? 노래하는 중인 새? 그래,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노래하다가 노래하는 됐어. 뭐뭐 하는 중인 됐어. 그때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위에 다 써 있는데. 현재 분사.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Singing room. 어, 무슨 뜻일까? 노래방 아니야? 노래방? 노래방. 응? 그럼 이건 노래하고 있는 방입니까? 방이 막 노래를 막 불러. 무슨 방이 막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룸플싱이 뭐 하는 것을 위한 노래하 는 것을 위한 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생긴 이 싱잉은 뭐다? 동명사. 동명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I'm reading a book. I was reading a book at 7.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연달아서 시험 쳐야 되네. 시험 치는 거 알죠? 다음 시간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